교육감 시간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고려시대 완벽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공부하기 전에 딱 가져야 되는 자세가 한 가지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겠다. 네,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후삼국시대가 나타나게 되죠. 자, 요쪽에 보면 찌질 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요쪽에 보면 후백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네, 후 고구려가 자 이렇게 있었지, 그치? 자, 이때 상태를 얘기해 본다면 자 신라 같은 경우에 훅 불면 사라질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허접 쓰레기, 그러니까 얘는 금방 망할 거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누구의 힘은 강해? 네, 후백제의 힘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후 고구려는 완전히 네 조낸세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요 세 개의 나라 중에서 누가 가장 강하다? 네, 후 고구려가 가장 강하다. 요거 기억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후 고구려는 어떤 나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 후 고구려를 세운 인간이 있어. 자, 누가 세웠지? 네, 궁예가 세웠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예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약간 미친 정치를 펼치고 있었어요. 아주 또라이 같은 정치를 펼치고 있었지. 자, 궁예가 어떤 식으로 정치를 펼치고 있었냐면 일단 본인은 관심법을 할 줄 안대요. 그러니까 관심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야. 귀신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읽으니까 네가 나를 죽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잡아다가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도 죽였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누라까지도 다리미로 지져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갖다가 우리는 겁나 내 미친 정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미쳤다는 것을 우린 뭐라 그러냐, 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후 고구려에서는 궁예가 미친 정치 내 실정을 펼치고 있었다. 여러분들 실정이라는 이 표현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겁이 나는 거야. 저 미친놈이 언제 내 목을 따버릴 줄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 궁의 바로 아래에서 시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시중이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이제 높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진다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시중의 위치에 올라있는 사람이 있었다. 자, 그 인간이 바로 누구? 네, 왕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왕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얘는 원래 송악 출신의 호족이야. 자, 송악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은 이제 개성 땅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자랐던 호족 지방 귀족이란 말이야. 그런데 왕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나주에서 전쟁을 했었는데요.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건 하면 한 가지 기억해 주고 갈래요? 자, 여러분들한테 나주 하면 뭐가 유명해? 라고 하면 우리 빡친들은 배! 이렇게 얘기할 건데 배 말고! 자, 뭐 했다? 왕건이 거기서 전쟁을 크게 승리했다고. 너희들이 왕건 하면 한 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자, 어디에서 크게 승리했다? 네, 나주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시중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거 기억하고 갈게요. 자, 그런데 신하들이 왕건을 찾아갔습니다. 왕건은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자 왕건이 어떻게 했느냐? 오키라고 받아들입니다. 왜? 훌륭하니까. 자, 그래서 왕건을 왕으로 어떻게 했다? 추대했다. 추대라는 것은 왕으로 올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왕건이 궁예를 죽인단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왕건이 네, 왕자리에 올라가게 된다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나라를 세웠어. 자, 그 나라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고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하면 기억할 거 누가 세웠다고? 네, 왕건이 세웠다. 이거 기억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려의 수도가 어디죠? 네, 송악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어쩔 수가 없지. 왜냐면 왕건 자체가 송악 출신이기 때문에 얘가 송악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송악을 수도로 했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고려라는 이름을 통해서 한 가지를 또 하나를 알고 가야 되는데 고려는 어디서 따온 것 같니? 네, 고구려에서 따왔다는 것도 기억나죠? 그러니까 고려는 누구를 계승하고 있다는 거야? 네,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 네, 이것까지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왕건이 나라를 세우기는 했지만 고려한테는 아주 큰 걱정이 하나 있었죠. 그거는 바로 뭐냐면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세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뭐야? 통일이죠. 자, 그러면 왕건 입장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네, 후삼국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 자, 그러면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어떤 정
정책을 펼쳤느냐? 자,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니까 일단 왕건은 누구하고는 친하게 지냈어? 자, 누구하고 친하게 지냈을까요? 네, 신라하고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 친신라 정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네, 이유인즉슨 왜 그랬냐면 네, 신라는 네, 붕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는 허접스레기 때문에 얘네는 금방 망할 거야. 그러니까 얘네하고 사이가 나빠 이유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신라하고는 친하게 지냈어. 그런데 그에 비해서 누구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 네, 후백제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겠지? 왜냐면 후백제 같은 경우 힘이 풀파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후 고구려의 고려의 적수가 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후 백제와는 엄청나게 자,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통일하게 되는지 그 과정 알아보고 가도록 할 건데 일단 가장 처음에 누가 망했냐면 네, 신라가 망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자, 신라가 멸망했다.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멸망했냐면 그냥 스스로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누가 걷는 것도 아니야. 내 스스로 멸망했어요. 자, 신라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경순왕인데 선생님이 한 가지 힌트 잠깐 알려드리면요. 왕 이름 잘 보세요. 알았죠? 왕 이름이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 업적이라고 했지. 그런데 왕 이름 안에 경자 들어가면은 그냥 그지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냥 망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경순왕이 어떻게 했냐면 투항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는 굉장히 쪽팔린 거지. 어떤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투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서우니까 그냥 내 나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왕건 품으로 지가 스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라가 망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뒤에 이어서 누가 멸망했을까? 그렇지, 후백제가 멸망했단 말이야. 그런데 후백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멸망했죠. 왜 그러냐면 후백제를 세운 인물이 바로 누구였니? 견원이었지. 그런데 견원과 신검 사이에서 바로 뭐가 있었냐면 왕위 계승 문제가 있었다는 거. 네, 여러분들 요 얘기 중요한 표현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갑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견원이 나이가 먹었어. 그러면서 얘가 약간 좀 미쳐버려요. 그래가지고 견원한테는 아들들이 꽤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중에서 이제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신검인데 이 신검이 견원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전투에서 공을 되게 많이 세웠어요.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신검 입장에서는 아빠가 죽으면 내가 그다음 왕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 그런데 견원은 네, 신검한테 왕자 준게 아니라 넷째 아들 네, 금강이라는 놈한테 왕자를 주겠다고 딱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신검이 빡쳐가지고 칼 들고서는 지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견원이 어떻게 하느냐? 아, 무서워라고 하면서 왕건한테 도움을 청해서 나좀 안아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건은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견원을 안아주면서 동시에 어떻게 된 거야? 후백제 같은 경우에 견원과 그다음에 견원의 아들 누구라고? 신검 둘이서 뭐한 거야? 싸운 거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니? 분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후백제 안에서 이런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얘네가 분열되면서 후백제 자체도 힘이 약해지고 결국 전쟁에서 패하면서 어떻게 했다? 네, 고려가 신라와 후백제까지 다 먹어버리게 되면서 자, 고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네, 통일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려 통일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의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술형 일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네,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진짜 통일이야, 가짜 통일이야. 진짜 통일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실질적인 민족 통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앞전에 통일이 있긴 있었지. 누가 통일했었니? 네, 신라가 통일하고 통일신라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가짜 통일이라는 거야. 가짜 통일이야. 알았어? 그거는 왜 가짜 통일이냐면 니들도 알겠지만, 야, 신라가 있는데 북쪽에 누가 있니? 발해가 있지. 그럼 여러분들 발해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네, 발해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통일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니?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이 고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통일했다라고 우린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왜 그러냐면 얘는 어디까지 흡수했냐면 발해까지 흡수해서 통일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인 민족 통일이라고 한다.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고려가 실질적인 민족 통일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네, 발해까지 흡수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네, 지배 세력이 나타나게 되었죠. 자, 여러분들 그 새로운 지배 세력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냐? 네, 호족이죠. 자, 그래서 이 고려 같은 경우에는 호족 중심의 새로운 지배 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고려는 무조건 누구를 계승했다? 그렇지. 고구려를 계승하는, 고구려 계승 의지를, 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지금 태조. 태조라는 것은 뭐야? 나라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 태조는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 왕건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왕건이, 자,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자, 왕건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자, 기본적으로 왕건의 정책에 대한 것들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 우리가 고려 이첫 파트 같은 경우는요, 시험 그냥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적어드리는 그 모든 내용들을 그냥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으면 돼. 쉽지? 네, 그냥 그렇게 집어넣으면 돼. 알았지? 잘 집어넣으세요. 선생님 저못 집어넣겠는데요 하는 친구들은요, 네, 여기 선생님 제2그룹, 네,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럼 내가 톱으로 머리 자르고 뚜껑 열고, 네, 넣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네, 오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왕건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왕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펼쳤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 북진 정책을 펼쳤어. 자, 그러면 북진 정책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야, 북진이란 말이 뭐냐? 북으로 진입한다. 무슨 말이야? 북으로 앞으로 하면서 북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북으로 올라간다는 이 북진 정책을 통해서, 자, 무슨 계승의지? 네, 고구려 계승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건 입장에서는 그 땅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지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저 고구려의 수도 가 있었지. 걔가 바로 누구야? 평양이자. 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 서경이라 그러지. 그래서 서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책에서는요, 이거를 갖다가 전진 기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전진해서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누구를 배척했냐면 거란을 엄청나게 배척했단 말이지. 자, 이유인즉슨 왜 그러냐면 거란은 우리한테 있어서 겁나, 네, 그죠, 씨빠빠룰라죠. 왜 그러냐면 거란이 예전에 우리 발해를 멸망시켰지? 근데 발해 자체가 고구려 계승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란하고는 척을 두고서는 굉장히 사이를 나쁘게 두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 북진 정책은 성공했을까 아니면 실패했을까? 네, 굉장히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어요. 어느 정도까지 영토를 넓혔냐면, 자, 청천강부터 그다음에 어디까지냐면 영흥망까지 해서, 네, 영토를 넓혔다는 거, 네, 요것까지 기억하고 갈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또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왕건 같은 경우에는 호족 포섭 정책이라는 것을 갖다가 펼치게 되었다. 자, 일단 우리 친구들이 포섭이라는 말을 갖다가 알아두고 가야 돼. 얘들아, 포섭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 포섭이라는 것은 뭐냐면 허그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허그 말을, 허그가 뭐지? 네, 그죠? 안아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호족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아이고 쿠리 쫑쫑쫑 뽀뽀쪽 뽀뽀쪽 이렇게 호족들을 많이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족들을 안아준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네, 무섭기 때문이야. 알았지? 왜 그러냐? 너희도 알겠지만 이 고려를 세운 것들이 바로 누구니? 호족이란 것들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왕건이 이 호족들한테 뭔가 잘해주지 않으면 내 호족들은 또 다른 나라를 세울 거예요. 왕건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왕건은 내이 호족들을 안아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안아줬을까요? 일단 첫 번째, 네, 선물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자, 어떤 선물들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3종 세트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왕씨성,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관직,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 했다? 네, 하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왕씨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왕건이니까 왕건의 성씨가 뭐예요? 왕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왕씨를 선물로 줬다는 거야. 그랬을 때 호족들은 이 왕씨를 받으면 솔직히 부담스러웠겠죠. 왜냐, 선생님 그냥 보람인데, 네, 왕보람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 앞에 있는 도라에몽 PD는, 네, 왕도라에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왕씨성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야. 그다음에 토지도 받고, 관직도 받고, 그다음에 노비도 받고, 이런 것들을 하사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펼쳤던 것이 바로 뭐냐면 혼인 정책이라는 것을 갖다가 펼쳐요. 자, 어떤 정책에서는, 어떤 학교에서는 이 혼인 정책을 결혼 정책이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거 다른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 네, 그건 겁나 뇌가 없는 거야, 알았지? 야, 혼인 정책하고 결혼 정책하고 똑같은 거야, 그지? 자, 그런데 혼인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호족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왕건 같은 경우에는 왕비가 24명이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나도 왕건 되고 싶다, 네, 이런 남학생들 중에서, 아이고 좋겠네, 네,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왕건이 왕비가 몇 명? 네, 24명이다. 그거는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마냥 부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 왕비가 많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그 딸린 자식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식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다음 이 시간이 아니라, 네, 조금 이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자들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서 이 왕자들끼리 난리가 납니다. 네,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혼인정책 같은 것들도 펼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인제도와, 자,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네, 사신관 제도가 나와. 그래서 너희들이 이 기인 제도와 사신관 제도가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 일단 기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 호족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럼 왕건이 그 자식들을 불러와요. 중앙으로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자식 여기 수도로 불러와라. 여기 유학 보내라. 그럼 내가 아주 공부 잘 가르쳐 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야? 네, 인질로 잡고 있는 거죠. 그쵸? 공부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호족들이 반란을 조금 일으킬 것 같아. 그럼 바로 칼 들고서는 네 새끼 먼저 죽인다? 반란 일으켜봐?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바로 뭐냐면 호족의 자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호족의 자제 또는 호족의 자식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호족의 자식을 중앙으로 불러들인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니? 기인 제도야. 다시 한번. 기인 제도가 바로 뭐라고? 호족의 자제를 어디로 불러온다고? 중앙으로. 호족의 자제를 어디로 불러온다고? 중앙으로. 알았지? 그렇게 딱 기억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뭐라고? 인질이라고.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신관 제도인데, 사신관 제도는 바로 뭐냐면 그 호족의 그 출신 지역에, 자,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사신관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건 뭘까? 사신관 제도야.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쉽지. 그러니까 사신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 관리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면 예를 들어 춘천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춘천 땝을 이 사람한테 가서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들어봤을 때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고향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구나. 이 사람 입장에서 좋겠네. 뭐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결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중앙에 있던 관리가 자기 고향에 가서 춘천을 다스린다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만약에 춘천에서 반란의 기미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얘 먼저 잡아서 죽여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기 출신 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기 출신 지역 또는 자기의 고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곳에 사신관으로 임명한다. 그러면 이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사신관 제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막 헷갈리는 거야. 이 기인 제도야? 사신관 제도야? 아니면 이게 무슨 제도야?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데 핵심 키워드를 완벽하게 시험 문제를 틀리지 않게 해주는 핵심 키워드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는 다 푸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사신관 제도가 정답이 되려면 무슨 글자 꼭 들어간다고? 사신관이란 제도가 사신관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간다. 이것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왕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방적인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개방적인 그런 문화 정책을 펼쳤다.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개방적이었었냐면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딸로 태어나면 겁나 짜증나. 왜냐면 딸에 대해서 개무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치? 조선시대에서는 무조건 꼬추를 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남자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다음 여자는 일종의 남자의 재산 같은 걸로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고려시대는 어땠냐면요. 남자도 중요하지만 여자도 똑같이 중요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심지어 이 의복에서도 굉장히 열려 있어가지고 남자들도 치마를 입고서는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려시대면 반드시 기억할 거 굉장히 어떻다? 네, 개방적이다. 이것까지 기억하고 갈게요. 그런데 얘네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개방적이다라고 얘기하냐면 문화와 사상면에서 개방적이라는 거야. 왜냐면 이 고려시대에 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뭘 받아들이냐면 유교를 일단 받아들였어. 그런데 뭐도 받아들였느냐? 네, 불교도 받아들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까지 엄청나게 유행을 하냐면 풍수, 지리설까지도 엄청나게 유행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느냐? 유교, 불교, 풍수, 지리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쫘르르 적어놓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려 문화의 성격을 얘기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아하, 개방적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완벽하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민족을 융합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네, 고구려인들이 들어가 있어. 그치? 이 고려라는 나라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 있니? 네, 후백제, 백제인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 있니? 신라인들 들어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야. 자, 누구까지 포섭했다? 정답은 발해죠. 그러니까 누구까지 포섭했다? 정답은 발해. 그치? 그러니까 발해까지 포섭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완벽한 민족을 융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시험 문제, 고려가 어떻게 완벽한 민족을 융합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친구들은 발해까지 흡수했기 때문이다 라고 반드시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은 왕건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 왕건의 정책을 축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훈효십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책에서 훈효십조라는 것을 봤을 것인데 이 운효십조는 바로 뭐냐면 왕건의 일종의 이제 유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건은 굉장히 대단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죽을 때 네, 이렇게 그냥 죽을 때 이렇게 칵 하고 죽을 건데 왕건 같은 경우는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말이지 그러면서 열 가지 유언을 막 이렇게 남기고서는 속사포로 라라라 이렇게 남기고서는 악 하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왕건의 정책이 어디에다 들어가 있다? 훈효십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도 아주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지금 어떤 왕들이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해종이나 정종이 나오는데 사실 너희들이 이제 그 학교 뭐 프린트라든가 또는 이제 저기 뭡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그리고 참고서 이런 것들 다 보면은 해종하고 정종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놨어. 근데 얘들은 사실 시험 문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았죠?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는 왕들이 업적이 너무 뛰어나. 아주 끼깔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간지 작살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지를 않아요. 잘.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해도 나오는 게 딱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가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그냥 설명한다. 자, 너희들이 해종이나 만약에 정종이 나오냐면 그냥 한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 뭐 하려고 노력한 사람? 그렇지.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뭐 했다는 거야? 실패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거야.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으면 왕권을 강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왕권을 강화시켰다 못했다? 못했다. 알았지? 못하고 지네 모가지가 잘랐어요. 잘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그러나 기억은 해도 해종과 정종이라는 이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 친구들은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었다. 그것까지만 딱 기억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때 진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1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바로 누구냐면 네, 광종이야. 일단 너희들 있잖아. 왕 이름을 잘 볼 때 왕 이름 안에 광자들하고 굉장히 좋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광하면은 뭐가 생각나? 그럼 우리 친구들은 미칠광 이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광자는요. 빛날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 대머리란 뜻일까? 아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빛날광자 써서 광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광종의 업적하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가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노비 안건법이라는 걸 실시했어. 그래서 이 노비 안건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불법적으로 노비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비라는 건 천민인데 그러니까 천민 출신이 아니야. 그럼 뭘까요? 일반적인 그냥 양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선생님처럼 그냥 평범한 네 그렇죠. 굉장히 평범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양민이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비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불법적인 노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법적인 노비를 갖다가 국가에서 다 풀어주는 정책 그걸 갖다가 우린 뭐라 그래? 노비 안건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호족들의 힘이 약해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노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으로 치지 않고 재산을 쳤단 말이야. 그러면 호족들의 입장에서는 노비가 바로 뭐냐면 재산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국가가 와서 내 100억을 딱 가져갔어요. 그럼 나는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지? 그지가 되는 거죠. 그쵸? 나는 하루아침에 허접 쓰레기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나의 재산이었던 노비들을 막 다 끌고 가니까 나는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야? 그지 허접 쓰레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호족들의 힘이 약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과거제라는 것을 갖다가 실시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 시험이라는 것은 누가 낼까요? 왕이 낸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문제를 냅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왕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왕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1 더하기 1은 내 창문 내 이런 거 맞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돼. 광종은 자 시험에 나옵니다.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가? 자 정답은 내 네, 왕권 강화를 이루려 했다. 내 네, 요거 시험에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광종은 뭐 했다고? 내 네, 왕권 강화를 이루려고 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광종이 했던 거. 자 호족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숙청합니다. 자 여러분들 숙청이라는 게 뭐야? 내 네, 잡아서 진짜 모가지 때렸다는 거예요. 그죠? 죽였다는 거예요. 그죠? 죽였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너 죽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죽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야. 그리고 광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왕을 왕이라고 불렀어. 근데 광종이 뭐라고 했어? 내가 왜 왕이야? 황제발 새끼들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라? 네, 황제라고 해라. 그래서 황제칭호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한 거야. 알았지? 이것들이 다 광종의 업적이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왕도 시험제 굉장히 잘 나와요. 걔가 바로 누구냐면 네, 성종이 여러분들 시험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왕 이름에 성자 들어가도 굉장히 좋은 거야. 왜냐면 성이 무슨 뜻이냐면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업적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냐면, 자, 그때 당시에 최승로라는 육두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승로가 자, 시무 28조라는 것을 갖다 썼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시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해야 되는 업무 28개를 적어가지고 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 굉장히 용자죠. 대단한 사람이야. 이 일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광종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광종이 이거를 읽어보면서 네, 왜요? 피디님. 성종이요. 네, 성종. 네, 성종이라고 썼는데 왜요? 강종이라 아, 네, 그래서 성종한테 이렇게 바치고서는 네, 자꾸 태클 걸지 마. 자, 그래서 앞에 있는 PD님이 진실을 얘기했지만 태클 걸지 마. 네, 그래서 광종한테 자 이렇게 아 광종이 아니라 성종한테 딱 줬어요. 주면서 이대로 정치를 하란 말이야.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자 성종이 아, 그 시무 28조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서 눈물이 핑 돌아요. 어느 대목에서 눈물이 핑 돌았느냐? 자, 최승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중국에 봤더니 공자고 맹자가 있다. 그런데 이 공자고 맹자가 아주 간지작살이고 이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에 의해서 이 고려를 이끌어간다면 고려는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다면 공자고 맹자 무슨 정치니? 유교 정치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성종 때 최초로 무슨 정치를 실시한다? 유교 정치를 실시했다.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유교 정치를 누가 외쳤다고?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 외쳤다. 이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를 정리해주고 가면 이 고려라는 나라는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죠. 통치 이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정치 이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는 여러분들 유교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상이나 또는 종교가 있을 거야. 자, 이거는 뭐로 했을까? 그렇지, 불교로 했다는 거. 네, 요거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하고 간다. 그다음에 성종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주면요. 성종은요, 12목이라는 것을 갖다 설치한 사람이야. 이건 선생님이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갈게. 그래서 12목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12개의 목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나라가 있어. 근데 이 나라를 갖다 이렇게 통짜로 다스리는 건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댕강댕강댕강댕 이렇게 썬단 말이야. 나라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도라는 걸로 이렇게 다스렸잖아요. 도라는 걸로 나뉘어가지고. 그런데 성종 때는 목, 그도 대신에 목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래서 12개의 목으로 나눠가지고 다스렸다.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이 고려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갔던 나라인지 어떻게 운영됐던 나라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자. 자, 그래서 고려의 자, 중앙 정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려 같은 경우에는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간다. 자, 얘네 무슨 몇 부제? 네, 이성육부제라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 이성육부제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앞에서 뭐 들어봤니? 삼성육부제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들, 삼성육부제는 어디서 한 거니? 삼성에서 한 거야? 네, 아니고. 아, 네,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개드립 하면 안 돼. 그치? 삼성에서 한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서 했어? 그렇지. 당나라에서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당나라에서 자, 뭐를 했었느냐? 삼성육부제를 했지. 그치? 그런데 고려가 이 당에서 했었던 삼성육부제를 마치 모한 듯한 느낌이 있어. 따라했다는 느낌이 있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했다? 아, 모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나, but,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모방하고 끝나면 안 돼. 그치? 모방은 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나름대로 어떻게 했다?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이야. 그치? 그러나 우리는 이성이야. 그치? 그런 거 봤을 때, 독특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 있는
있는 거야. 무조건 있는 거야. 알았어. 시험대 굉장히 잘 나와. 우리는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를 모방했다. 그러나 뭐하다고 독특하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독자적이다. 이것까지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이라는 건 두 개의 성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야. 첫 번째 뭐가 있었느냐? 네, 중서 문화성이 있었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털이 굉장히 뜯겨나가기 시작하죠. 아, 이거 외울 거 겁나 많네. 이렇게 하는데 외워 그냥. 아, 외워. 시험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겁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서 문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성은 바로 뭐냐면 네, 상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서 문화성하고 상서성 둘 중에 누가 높을까요? 당연한 거지만 중서 문화성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1파로 나온 거야. 얜 2파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높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누가 모이냐면 아주 중요한 관리들이 여기에 모여. 그러니까 모여 가지고 여기서 뭐 한다는 거야? 회의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고려 최고의 회의 기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려 최고의 정책 결정 기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뭐야?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한 그 계획을 갖다가 우리는 정책이라고 하지. 자, 그러니까 이 중서 문화성에 모여 가지고 이 고려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 하면서 관리들이 막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거야. 알았지? 그게 바로 중서 문화성이야. 근데 중서 문화성에 있는 애들은요, 굉장히 고귀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회의만 하고 딱 끝내요. 그러면 그 회의 내용에 따라서 힘들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 걔가 바로 누굴까? 네, 상서성이다. 그러니까 상서성은 일종의 이제 꼬봉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상서성이 하는 일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상서성을 뒤에서 뒷받쳐주면서 같이 뛰는 애들이 있어.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육부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상서성 아래 누가 있는 거야? 육부가 있는 거야. 이거를 내가 왜 강조하냐면 시험 문제에 육부가 누구 아래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아래 있다 그래야 돼? 상서성 아래에 누가 있다? 육부가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상서성이 하는 일은 바로 뭐냐면 자, 중서문화성에서는 정책을 결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결정된 그 정책대로 얘네가 뭐 한다고? 행동으로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행한다.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는 거 그거 바로 누가 한다? 내 상서성이 한다. 여기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는 애들이 딱 나옵니다. 자, 얘들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90% 이상이에요. 선생님이 얘네들은 100%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 안 내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10개 중에 9개는 내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걔네가 바로 누구냐면 네, 도병마사와 그 다음에 네, 식목도감. 얘네들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이 왜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얘네들은 굉장히 독특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독특하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 본다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본다 못 본다는 거야. 다른 나라는 없어. 그렇다면 이건 어디서만 본다? 고려에서만 본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고려만의 뭐라 그런다? 독자적인 여기 모여서 뭐 할까요? 네, 회의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회의기구다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분명히 지금 회의기구인 중서문화성이 있어. 그런데 왜 굳이 여기 모여서 회의하냐 이거야. 여기는요 정말 중요한 것만 회의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VIP들만 모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회의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저기 뭡니까? 국회의원 하라방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요.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정말 높은 사람들끼리만 따로 모여가지고 속닥속닥 하면서 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건 정말 국가에 되게 중요한 거. 그것만 가지고서는 회의하는 게 바로 뭐냐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 중에서도 정말 높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귀족들만 모여.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자, 뭐다? 귀족회의기구다. 이건 뭐라고? 귀족회의기구다. 그리고 여기는 누구들만 모일 수가 있냐면 자, 일단 중서문화성.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중서문화성과 그 다음에 뒤에서 여러분들 중추원이라는 것 배울 거야. 아직 안 배웠어.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 누구만 모이는 거냐면 고관만 모이는 거야. 자, 여러분들 고관이라는 것이 바로 뭐야? 높은 관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높은 놈들만 모인다고. 이건 그냥 기억해.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 누가 모인다? 네, 고관들만 모인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실질적으로 중서문화성과 도병마사가 같이 나와버리면 너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국가 최고의 회의기관이다. 둘 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중서문화성에 대한 얘기야? 아니면 도병마사에 대한 얘기야? 이러면서 너희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안 헷갈리는 방법을 얘기해줄게. 도병마사는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뭐 국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가의 어떤 뭐 이렇게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라고 이렇게 시험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도병마사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이 고려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구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중추원이라는 애들이 있어. 얘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왕의 비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그럼 왕이 이렇게 걸어갈 때 그 옆에서 네, 파이어 에그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파이어 에그가 바로 뭐지? 네, 파이어 불, 그 다음에 에그, 뭐죠? 에그, 아, R, 네, 그쵸, 네, R죠, 그쵸. R에 없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누구죠? 네, 넷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쓰면 왕 옆에서 넷이가 이렇게 쫓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을 관리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중추원이다. 그렇게 딱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추원은 왕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냐면 왕명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왕 옆에서 비서가 잘 듣고 있다가 그거를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내시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중추원 기억하고 가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사대라는 게 있어. 어사대 이름 보면 알겠지만 암행어사죠. 그러니까 얘네들 뭐 한다는 거야? 관리들을 갖다가 감찰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다가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삼사야. 너희들 이름 보면 알겠지만 숫자가 들어가요. 그쵸? 삼사 이렇게 딱 들어가. 그걸로 봤을 때 얘네들은 뭔가 숫자하고 관련 있어? 얘네들은 네, 그쵸, 돈을 세는 기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회계 업무를 띄고 있네 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의 그 중앙 통치 기구는 네, 이렇게 딱 기억을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고려의 자 지방 행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고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2목으로 되어 있어서 12목. 자, 누구 때 12목으로 했다 그러지? 네, 성종 때 12목으로 했다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자 현종 때가 되면 완전히 5도 양계라는 것으로 갖다가 바꿨다. 요 기억하고 갑니다. 자, 현종 때 뭐로 바꿨다? 5도 양계. 자, 현종 때 뭐로 바꿨다? 5도 양계.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5도 양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여기를 갖다 보면요,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북계라고 불러.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뭐라 하면 동계라고 불러. 알았어? 그래서 양계라는 표현은 뭐냐면 개가 양 두 개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북계하고 동계를 합쳐서 양계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북계하고 동계는 너희들이 위치를 갖다 보면 알겠지만 고려에서 가장 북방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적인 요충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적인 사람은 안 살아요. 그러면 여기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진짜 사나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네, 군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요충지 바로 뭐야? 양계가 있어.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로 어디냐? 양계 아래에 있는 5도에 산다는 거야. 그 사람들 5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의 5도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도에 일반적인 사람이 산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이제 가만히 보면은 도라는 게 있잖아. 그치? 그러면 도 아래 뭐가 있니? 시가 있지. 그 다음에 시 아래 보면은 네, 그쵸, 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아. 얘도 도가 있는데 그 도 아래를 갖다가 뭐로 나눴냐면 네, 저기 부라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부. 부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부를 갖다가 또 뭐로 나눴냐면 군으로 나눴어요. 군. 그 다음에 군이라는 것을 또 뭐로 나눴냐면 현으로 나눴어. 알았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와. 그런데 이 현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뭐로 나눴냐면 주현이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속현으로 나눈 거야. 너희들이 이름을 갖다 보면 알겠지만 주현이라는 것은 주인공 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 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얘는 좀 큰 현이야. 현 중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속현이라는 건 뭐냐면 속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속현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는 걸까? 주현에 속해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조금 해주고 갈게. 일단 이 현종 때는 도를 부군현으로 나눴어. 근데 어떤 책에서는 이 부 대신에 뭐를 넣냐면 목이나 또는 주라는 글자를 집어넣기도 해. 알았어?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책마다 조금씩 달라. 부를 목이나 주 뭐 이런 식으로 넣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도 아래 부군현을 나눴는데 부군현 중에서도 주연까지는 꽤 큰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좀 큽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누구를 파견을 해주냐면 지방관을 파견해. 그러니까 국가에서 과거시험을 봐가지고 그 과거시험을 잘 친 똑똑이들 있지. 걔네들을 뽑아가지고 마을의 사또 같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여기다 파견을 해준다는 거야. 지방관을. 그런데 그에 비해서 속현은 뭐냐면요, 굉장히 애기애들 코딱지만 해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방관을 파견
확인해 줄수 없고, 그러면 속현은 어떻게 다스리냐면, 주연에 포함돼서 다스리거나, 아니면은 향리라는 애들이 있어. 이 향리는 뭐냐면, 그 마을에서 오래 산 일종의 할아버지야. 알았지? 그냥 나이가 되게 많은 할아버지야. 근데 이 할아버지들이 일종의 마을의 이장이죠. 그래가지고 어딜 다스리면 속현을 다스린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시험 문제 내가 지금 뭐를 갖다가 정리를 해주고 갈 거냐면, 그렇다면, 고려는 모든 군과 현에, 가장 작은 단위죠. 군현이라고 한다면, 모든 군과 현의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시험에 나와. 그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그건 무조건 틀렸다는 거야. 그지? 어디까지만 파견했니? 주연까지만 파견했어. 속현을 파견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군과 현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무조건 틀렸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도에다가는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특별히 그 지방관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안찰사. 네, 여러분들, 안철수 말고, 안찰사. 이거 기억하세요. 자, 도에다 파견했던 사람, 뭐다? 안찰사. 네, 이것까지, 네,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 고려시대에는 아주 독특한 여러 가지 이제 행정, 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고 가도록 하겠는데, 일단 얘는 삼경제도라는 것이 있어. 삼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도 개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개성 말고, 이제 아무래도 이 고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살다 보니까, 다양한 그 지방의 도시들을 좀 중요시해줬어요. 그래서 다른 수도를 몇 개를 더 정해놨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수도, 자, 개경이 있단 말이야. 근데 개경 말고도, 자, 서경이라든가, 또는 내 동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했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서경은 지금의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평양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경은 지금의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경주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동경 같은 경우에는 수도로서 기능을 하기가 별로 좀 허접하죠. 얘는 허접 쓰레기지. 그래서 나중에 이 동경을 바꿔버려. 뭐로 바꿔버리냐면 남경으로 바꿨다. 그래서 남경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어디다? 네, 서울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면 돼. 그다음에 여러분들 고려시대에 경기라는 게 있어. 그치? 너희들 지금 보면은 경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왕이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왕이 직접 다스릴 수 있는 지역, 그 지역을 갖다 우리 뭐라 한다? 경기다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때 굉장히 잘 나오는 것 중에서 아주 고려 시대에만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부국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향부국소를 갖다가 얘기할 때 우리는 특수행정구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왜 시험 때 굉장히 잘 나오냐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업에 종사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할게. 생업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만약에 이 지역에 태어났어. 그러면 죽도록 뭐만 해야 된다는 거야? 일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갖다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아, 그러면 여기는 되게 천한 사람들만 사나?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여긴 누가 사냐면 일반적인 평민이 살아요.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여기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 누가 산다고? 평민이 산다고.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뭐라고 잘 나오냐면, 평민이 살고 있지만, 얘네들이 무슨 대우를 받느냐? 천민 같은 대우를 받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향부국소야. 알았어?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잘 나오냐면 향부국소에는 천민이 산다라고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와. 그럼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거야. 천민 같은 대우를 받을 뿐이지 얘네들은 원래는 뭐라는 거야? 평민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냐면, 얘네는 국가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향하고 부국에서는 얘네들은 농사를 지어. 그러면 소는 바로 뭐냐면 수공업을 짓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국가에서 마을 잔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쌀이 200푸대가 필요하대.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걷어오냐면 얘네 마을에서 걷어와요. 향부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겁나 삽질해가지고 200푸대 만들어서 나라에 바쳐야 돼. 그리고 소는 뭐냐면 수공업이야. 그러니까 손으로 뭐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지금 신발이 필요하다고 해보자. 그러면 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겁나 신발 나이키 꼬매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국가에다 바쳐야 돼. 알았어? 그래서 얘네들을 얘기할 때 생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향부국은 농사, 소는 수공업을 하고 있다. 요거 여러분들 시험지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네 이번에는 이제 군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얘네 군사제도를 갖다가 보면은 이제 중앙군이 있어. 자, 중앙군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도를 지키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지방군이 있어. 자, 지방군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방을 지키는 애들이야. 그러면 일단 얘네 중앙군은 2군 6위 제도다. 우린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2군 애들은 어디를 지키냐면 수도 중에서도 궁궐을 지키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6위는 어디를 지키는 거냐면 수도 전체를 지켜. 그러니까 개성을 지키는 애들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방군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 지방들을 갖다가 다 지키는 애들인데, 얘들은, 자, 뭐가 있냐면 주연군이라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주진군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연군은 일반적인 오도를 지키는 애들이야, 오도. 그리고 주진군은 얘들은 어디를 지키는 애들이냐면, 네, 양계 지역을 지키는 애들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과거 시험에 대해서, 네,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얘네 이제 과거 시험. 자, 이제 뭐냐, 관직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관직에 승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지만 시험을 쳐야 돼. 그래서 얘네가 치는 시험이 바로 뭐냐면, 그치, 과거 시험이라는 것을 갖다가 치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 과거 시험은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 네, 문과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승과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작과가 있어. 알았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좀 해주고 갈게요. 문과에는 뭐뭐뭐가 있냐면, 재술과와, 그 다음에 명경과가 있어. 근데 너희들이 이제 재술과하고 명경과가 나왔을 때, 아유,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하나 설명해줄게. 재술과라는 건 뭐냐면, 술술술 글짓기. 어? 글짓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글을 얼마나 잘 쓰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명경과라는 건 뭐냐면, 명자가 밝은 명자에, 그 경자가 유교경전이야. 그러니까 유교경전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거를 되게 밝은 사람, 그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문과가 있었어. 그런 식으로 이제 문관들,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았어.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불교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스님도 과거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승과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승과를 통해서는 누구를 뽑았느냐? 스님을 뽑았다는 거고, 그냥 작과를 통해서는 누구냐면 기술관이야, 기술관. 그런 기술관이라면은 오늘날 따지면 누구냐면 뭐 의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기술관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시험 때 굉장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면 고려 시대에는 무과는 시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무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칼을 굉장히 잘 쓰는 장군들을 갖다가 뽑아낸다는 건데, 무과는 시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정답은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과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왜냐면 고려는 기본적으로 무신들에 대해서 되게 무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신들에 대해서, 이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유, 저놈의 칼 쓰는 것들은 굉장히 무식하지 하면서 굉장히 무시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무과가 시행됐다, 시행되지 않았다. 그렇지, 무과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거는 무인들이 굉장히 무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생각했을 때는, 아, 선생님 과거 시험 안 치면은 뭐 시험도 안 치고 좋지 뭘. 그건 니들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친구들의 입장이야. 그러나 시험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사람들은 시험 치는 거 좋아해. 왜 시험 치는 거 좋아하냐면, 과거 시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승진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신들은요, 승진이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왜냐면 무신들이 만약에 승진이 되고 싶어,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어야 돼. 그래야지만 공을 인정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신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얘기할게.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그러면 고려 시대에 관직을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제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그럼 맞을까 틀릴까? 틀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다른 제도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일단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음서제가 있습니다. 자, 음서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고관의 자제는 뭐 한다? 그렇지. 무시험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고관이라는 것은 적어도 몇품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5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아버지를 잘 만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고위관직이야. 그러니까 5품 이상이야. 그러면 내가 시험을 칠까 안 칠까? 안 쳐요. 내 머리가 소대가리고 돼지대가리고 닭대가리고 다 필요 없어요. 내 머리 안에 뇌가 없어도 돼. 우리 아빠가 고관이라면 나는 그냥 어디에 올라가는 거야? 굉장히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고려시대를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러면 귀족 중심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귀족 중심의 사회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나의 능력보다는 나의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신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음서제라는 거, 요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말고도 뭐 천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거는 뭐냐면 추천받는 거예요. 추천. 그래서 꼭 기억한다. 고려 시대 때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과거 시험 말고도 또 뭐가 있었다? 음서제를 통해서도 관직에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려 시대에 선생님 토지제도 알아 보도록 할 건데, 이 고려 시대에는 선생님이 두 가지 토지 제도를 얘기해 줄 건데요. 두 가지 토지 제도가 모두 다 시험제 1타니까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첫 번째 토지 제도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전식과야. 알았어? 그러면 전식과는, 이거는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전 플러스 시야. 알았어? 전 플러스 시라고. 전지 플러스 시지를 갖다가 우리는 전식과라 그래.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관리들한테 주는 건데, 이거랑 똑같아. 예를 들어서 관리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따지면 공무원이야. 그지? 그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어. 그럼
국가로부터 뭘 받니? 월급 받잖아. 근데 그때 당시는 월급을 뭘로 받았던 거야? 땅으로 받았던 거야. 그지? 그런데 이 관리를, 자, 전식과 키포인트 얘기합니다. 관리를 등급을 나눠가지고요. 등급이 높은 사람한테는 땅을 많이 줬고, 등급이 낮은 꼬레비한테는 땅을 조금 줬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관리를 몇 등급으로 나눴을까?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예요. 뭘까요? 18! 알았지? 그래서 관리 등급을 몇 등급으로 나눴다고? 18등급.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어? 그래서 시험 문제 관리 등급을 18등급으로 나눴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100% 전식과야. 어? 앞으로 우리가 토지제도를 굉장히 많이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토지제도 볼 때마다 아 헷갈린다. 술 취했나. 이런 생각 들 거야. 그치? 그러나 헷갈려하지 말라는 거야. 전식과는 몇 등급 나눴다? 18등급 나눴다. 그래서 전지도 주고 시지도 줘요. 전지는 뭐냐면 일반적인 땅을 줘요. 그죠? 그러면 시지 는 뭘까요? 내 산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산을 왜 줄까요? 산을 주는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산에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잖아. 그럼 그 나무 잘라가지고 겨울철에 땔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도 주고 시지도 준다. 여기까지 기억하고 가는데 이때 전시과에 또 한 번 키포인트 하나 나와. 이건 뭐냐면 얘는 수조권만 준다는 것을 수조권만 인정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수조권이란 건 뭐냐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관리기 때문에 관리한테 어떤 월급의 개념으로 땅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관리를 하다가 관리를 안 해. 그치?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딱 돌아갔어요. 늙어가지고. 그러면 전식과 토지를 줄까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이 수조권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귀족이야. 그치? 관리지. 그럼 자기가 직접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농부들을 불러다가 그 땅에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부들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농부가 쌀을 10가마를 생산했단 말이야. 그러면 10가마 중에 5가마는 그 농부한테 주고 이 5가마를 이 귀족이 먹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수조권이야. 그걸 세금을 걷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농부를 데려다가 일시킬 수 있는 거 수조권이야. 그 수조권만 있는 거지 땅 자체는 국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바로 전식과의 특징이야. 그런데 여기서 뭐가 하나 또 나오냐면 공음전이 나와. 공음전. 그런데 이 공음전 굉장히 독특해요. 이거는 뭐냐면 고관들에게 주는 땅이다. 그럼 고관이라고 하면 선생님 몇 품 이상? 5품. 몇 품? 5품. 그렇지. 5품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바로 뭐냐면 세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이건 진짜 그 사람의 땅 자체를 아예 줬다는 거예요. 5품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고려 사회를 뭐라 부르는 거야? 귀족 사회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시험 내는다. 시험 문제에 고려가 귀족 사회라는 증거를 대봐라 나오는 거야. 그럼 뭐지? 음서지하고 공음전을 딱 떼야 돼. 고려가 귀족 사회라는 증거를 대봐라. 그럼 뭐를 대야 돼? 네, 음서지하고 공음전을 딱 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특징들까지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요. 뒤에 이어서 뭐에 대해서 설명할 거냐면요. 네, 고려 전개 대외관계 요거 정리하고 가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빡공 시대 지금 이 유튜브 강좌만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선생님 좀 많이 아쉬워. 많이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선생님 빡공 시대 기출 문제를 올려놨고 그리고 기출 문제는 정말로 기출 문제들만 선생님이 일일이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상 문제가 아니야. 실제 기출 문제를 다 모아가지고 기출 문제 분석을 해서 학교별마다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문제들만 거기다가 다 올려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출 문제를 반드시 푸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것만 가지고선 안 돼요. 모르는 게 있다면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새벽 2시까지 지금 질문을 직접 받아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반드시 여러분들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생님이 4시간의 기적이라는 걸 만든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든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사회국사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포기하는 그런 모습 봤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있어서 사회국사는 너무 쉬워. 근데 선생님이 이런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쉬운 걸 왜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너무나 소중한 거야. 그치? 역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역사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선생님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4시간만 투자해서라도 여러분들 시험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하라는 그런 마음에서 선생님이 이 4시간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 다 열심히 하면 분명히 사회 국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4시간의 기적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푸시고 모르는 게 있다면 질문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정말 밤을 새서라도 그 질문 답변 다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4시간의 기적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이건 정규 내신 강좌가 아니에요. 정말 4시간 동안 진짜 핵심적인 내용만 선생님이 따닥따닥 치고 가는 거지 이게 아주 풀세트로 아주
아주 자세하게 하는 그런 강좌는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4시간의 기적을 들으셔야지만 완벽한 거예요. 이 4시간의 기적만 듣고 선생님 100점 맞았어요. 이런 친구들이 꽤 많은데 한 번은 돼도 두 번은 힘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사랑하고요. 우리 친구들 많이 웃는 그런 시험 기간 됐어요. 좋겠어요. 미쳤다는 소리만 안 들으면 돼. 선생님도 같이 웃을게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